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JHS사에서 제작이 되는 코러스 비브라토 페달 앰퍼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몇 개 다뤘었죠? 네, 오랜만에 또 만나는 JHS 페달이죠. 요게 재밌어요. 포화 상태인 이펙터 시장에서 돋보일 만한 품격 있는 이펙터 페달을 만들겠다. 근데 사실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개성도 넘치고요. 네.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나는 코러스 혹은 비브라토 페달을 가지고 싶은데 천편일률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나만의 사운드를 갖고 싶다라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종착역으로 오는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앰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페달을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고민했던 두 가지가 아리온 SH1에서 힘들게 찾은 빈티지하고 매끈한 사운드와 미묘한 효과, 그리고 확고한 로터리 시뮬 또는 시식 비브라토 등이 플레이어가 어떤 걸 원하든 상관없이 모두 가능한 컨트롤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이 어렵네요. 문장이 어려워. 그래서 제작을 한 이펙터입니다. 버킷 브리게이드 3207 칩셋을 사용해서 80년대 아날로그 코러스의 따뜻한 사운드를 완성을 시켰고요. 상황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플레이어가 원하는 다양한 사운드, 모든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하네요. 아날로그 코러스고요. 보시면은 펭귄, 황제 펭귄, 엠퍼러 펭귄이 가운데 떡하니 JHS의 그 특유의 그 디자인의 색깔이 많이 보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네. 되게 컬러풀한 컬러를 선택하면서 디자인도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넣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월러스 오디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 그림을 많이 넣는 친구들도 있지만 깔끔하게, 저도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하지만 소리가 좋아야겠죠? 컨트롤부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네, 그리고 9V DC로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하고요. 스피드, 이펙트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1분에 몇 번 피크 볼륨에 도달하는지를 설정을 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뎁스, 이펙터의 깊이를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코러스 비브라토를 선택할 수 있는 토글 스위처가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파형을 선택할 수 있게 세 개의 서브 디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 시키는 스위치고요. 탭템포. 요즘에 위상계에 탭템포 달려있는 친구들이 종종 보여요. 네,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탭템포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스피드 노브가 하는 역할을 발로 컨트롤할 수 있게 스테이지에서 좀 더 최적화된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음 환경 때도 이 탭 하나 때문에 좀 좋아지죠, 확실히. 그렇죠. 일단 사운드를 한번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내추럴하네요. 좋네요. 좋네요. 지금 파형은 제일 위에 파형을 선택을 했고요. 코러스 네. 모드에서 네. 연주를 해봤거든요. 동일한 세팅인데 비브라토로 한번 네. 변경을 해볼게요. 잠시 튜닝을 빠르게 좀 잡겠습니다. 확실히 그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알겠어요. 네. 그 사실은 아리온 코러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죠. 아리온 사운드를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네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비브라톤 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과하지 않고 네. 네, 자연스럽게. 그래 정말 내추럴하게 걸렸네요. 제가 이제 뎁스를 줘보면 알겠죠. 네. 진짜 그쵸? 자연스럽네요. 네. 네. 좋네요. 이제 다양한 파형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코러스 모드로 돌리고요. 네. 세 번째 제일 뾰족한 네. 파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스피드를 좀 주고 네. 예, 파운드를 예스. 어디 좁대 그 우리 저희 프로비던스 네. 그 코러스 네. 했을 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성향이에요. 에너다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근데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네. 코러스 사운드는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코러스 사운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사운드를 내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코러스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부합하는 네.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모드를 한 번 더 가운데 네. 네, 뎁스를 더 줘볼게요. 스피드랑 와, 이런 소리 돼요? 그쵸? 이게 좋은 페달임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세팅을 해놔도 피치가 나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네요. 코러스 페달들이 12시가 노브가 뎁스라든지 스피드 노브가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언정 연주를 할 때는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정확한 음정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브라토로 좀 바꿔봤거든요. 네. 비브라토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파형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사용 가장 밑에 거 뾰족한 거 한번 네. 볼까요?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비브라토인데. 네. 아 이건 어떻게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일정 부분의 데스가 스피드가 넘어가면 네, 이런 좀 극단적인 여기까지는 뭐 네네 괜찮은 것 같네요. 코러스 아까 저희가 극단적인 게 이거였죠? 네 극단적인 게 안 했었죠 이거? 네 어딘가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 네 있겠죠.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LA 사운드 그냥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이펙터를 사랑하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빌드업 하기 참 좋은 이펙터예요. 심지어 아, 좋네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펙터 체인 자체를 무시하고 이 뒤로 지금 이펙터들을 다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펙터들과 굉장히 궁합이 좋다라는 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은총 씨가 앰퍼러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예, 사운드를 듣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양질의 그리고 기분 좋은 꽁냥꽁냥한 네,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페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아령 코러스 옆에 그 하나의 아이템이 추가된 그런 이펙터라고 느껴지는. 약간 뭐 업그레이드된 아령 코러스라는 뜻인가요? 네, 그 아 그 말에도 정확하게 돼요. 그 저도 근데 그 코러스 페달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리온 코러스 그게 나오고 났을 때 사실은 다
다그 사운드가 워낙 빈티지한 사운드이면서도 너무 또 모던한 사운드에 모든 거를 다 담고 이렇게 있었죠? 담고 있었던 거랑 보통 그게 올라가면 잘 내리질 않았어요. 네. 그 뭐 그나마 그걸 좀 대체해줬던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알바네즈 그 C 아 그 넘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 알바네즈 그 제가 나중에 기억을 뭐 다시 네. 자막에든 뭐 네. 이렇게 네. 넣겠습니다. 그 그런 페달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그 특유의 그 코러스 음색이 되게 이쁜 네.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당연히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뭐 스몰 클론 어 스몰 클론 맞네. 그거 같은 뭐 다 특색 있는 코러스 페달이 많았는데 네. 과연 아리온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리온이 거의 깡패였죠. 그렇죠. 깡패였는데 오 좋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코러스 페달의 새로운 스탠다드. 이제 이 이하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네. 이거보다 못 만들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정도를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러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페달이 아니었나. 물론 윤청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애너다임 코러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네. 코러스였긴 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본연의 이 위상기 본연에 충실한 이펙터지 않았나 네. 그래서 새로운 스탠다드다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디자인도 이쁘죠. 그렇죠. 점수 한번 네. 네. 하나 둘셋 따단. 오늘 잘 통하네요. 오늘 많이 맞네요. 오늘 많이 맞네요. 첫 번째 페달 말고는 오늘 많이 맞네요. 여러분들이 오셨어. 네네네. 그렇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8.5. 예,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요. 은총 씨랑 저랑 뭐 연주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뭐 브랜드도 다르고 뭐 기타도 다 다르고 하겠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네. 이펙터. 코러스를 샀는데 플랜저 소리가 난다든지. 그렇죠. 하이겐이라고 해서 썼는데 마샬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이펙터들보다 나 코러스야 그래서 네. 본연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페달이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네. 이펙터 타임즈에서는요 JHS에서 제작이 되는 엠퍼러 네. 비브라토 코러스 페달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